미래대학 추진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취재했습니다. 총학생회가 지정한 인권주관을 취재했습니다. 환절기 질환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넷째 주 KU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미래대학 설립을 발표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래대학 설립에 대한 찬성 반대 논란도 여전합니다. 김태원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본교는 융합학문 교육 목적의 미래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5월 밝혔습니다. 경영학, 공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접목시킨 무계열 학과가 존재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와 간호대를 제외한 각 단과대의 일정 인원을 줄여야 하는 학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학내 여론은 이를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문과대, 이과대, 경영대 등의 교수총회는 지난 5월 미래대학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성명을 내놓았으며 총학생회 또한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순수 학문의 입지가 좁아지고 시장 논리에 따라 대학의 방향이 바뀐다는 우려가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래대학의 설립 취지가 소위 말하는 취업 잘 되는 학과로 밖에 이제 구성되지 않은 그런 단과대고 그것들을 그 정원들을 기존 단과대에서 이제 끌어다 쓰는 점에 있어서는 그냥 뭐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취업 사관학교를 만들려는 것 같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학생들의 의견을 뭐 들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제 교수들도 단과대별로 다 반대하는 입장문을 썼을 정도로. 한편 미래전략추진위원회는 10월 말 구체적인 계획안과 공청회 등이 있다며 인터뷰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화여대 미래라이프 대학 논란처럼 학교와 학내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의 부재는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적절한 논의와 양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KUTV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지만 당연하기에 그 의미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인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권주간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진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10일부터 3일 동안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인권주간에는 공기처럼 익숙해졌지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공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인권주간은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장애인인권위원회, 여학생위원회를 포함한 7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여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학생들이 인권센터의 존재의 유무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뿐더러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저희 인권센터 홍보하는 목적이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학내 구성원 누구라도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인권 침해 사건 해결할 수 있고요. 주요 활동으로는 만편한 찻집, 기호 0번 프로젝트, 점심시간 인권 영화 상영 등이 있었고 많은 학우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청해 성차별과 군인 인권에 대한 강연도 개최하여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조가 살아숨쉬는 모두를 위하여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두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 우리 모두는 살아숨쉬기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좀 한 주간 동안이라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학우들은 인권 주간을 통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입니다. 인권 주간 공기를 통해 학우들이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인식이 올바르게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KUTV 뉴스 박진우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며 급변하는 날씨에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환절기 질병예방법과 대처법을 이영경 기자가 전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환절기 질환에 걸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침이랑 오후에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옷을 적당히 입기가 힘들어서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람실이나 강의실에서도 좀 훌쩍이는 소리나 기침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공부하기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비누나 손세정제를 이용해 손을 자주 씻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세균 감소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꿀이나 비타민C, 과일을 섭취하고 기관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그러면 더 감기가 잘 걸린다고 하니까 뭐 스트레스 조절을 하고 뭐 수면이 너무 이제 뭐 짧거나 잘 못 잤거나 뒤척여도 이제 감기랑 관련이 있고 뭐 운동도 적당히 하면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막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오히려 면역이 떨어져서 안 좋다고 하고 기침이 1, 2주 이상 지속되면 폐렴, 독감, 심할 경우 충농증 등 기관지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생활한다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환절기 질환, 미리 예방하고 평안한 일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KUTV 뉴스 이현경입니다. 이것으로 10월 넷째 주 KU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